언론 알바 2 지금 시작합니다. 언론 알아야 바꾼다. 저희 첫 번째 시간을 개총수 사회로 진행했는데 우리 개총수께서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 안절부절 개총수 왜 그러세요? 네, 방송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이 우리 언론 알바를 더 응원해 주셔야 되는 이유. 저 개총수가요, 앞에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방송이 있다고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쿡변 지난번에 펑펑 우는 것이 봤는데 오늘 또 울어야 할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버림받은 사람들끼리 잘해봅시다. 네, 그래도 힘을 내서 이제. 네, 그리고 네.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언론계의 보물, 유튜브계에 갑자기 나타난 그 1타 강사 김유진 씨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안심하는데 네. 하필 또 오늘 김유진 씨가 화장 중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금방 네. 오시겠네요. 네, 금방 네.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일단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 쿡변 네. 지난번에 왜 그렇게 펑펑 우셨어요? 아, 그 저도 갑자기 눈물이 어제인데요. 어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저도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아, 그건 아니라요. 예. 네, 아, 그 정원 형님 때만 절대 아니니까요. 아니, 그리고 네. 그 어떤 분들은 혹시 사랑에 실패한 게 아닌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추측을 다 낳았어요. 왜냐하면 쿡변이 네. 우니까. 네. 그리고 우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우는 사람도 처음 봤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을 읽었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 네. 과거에는 남성이 그것도 변호사가 네. 그리고 촛불 남동생이 예. 예, 이렇게 주목을 받는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정치 예비인이 네. 예, 이렇게 울면 옛날에는 남자가 운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일단은 제가 어제 운 거에 대해서 네. 사과드립니다. 운 걸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진짜 왜냐면요. 제가 아니 진짜 시청하시는 분들께 더 힘을 드리고 응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괜히 제가 울어가지고 저 울어가지고 같이 울었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저도 뭉클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사과드립니다. 근데 예. 우리 김유진 이사는 네. 그 우는 게 너무 귀여웠다. 누나시니까 한참 누나시니까 자 쿡변 응원합니다. 아, 사과를 네. 왜 해요 등등의 말이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순간 아, 네. 자 유튜브계의 신성 네, 김민희 이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그래도 늦었으니까 늦은 변명이라도 해야죠. 아, 전철이 고장이 나서요. 조금 연착을 했습니다. 네, 그 지하철, 그 전철은 한 번 고장나면 대책이 없어요. 그럼요. 선이 하나거든요. 네. 교통체증도 가끔 있기도 하고. 예,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뵈니까 새롭네요. 아, 네, 아니, 저기, 어제도 뵌 것 같은 느낌. 아, 민망하네, 진짜. 어제도 뵌 것 같은 느낌. 아, 너무 민망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약간 좀 절박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리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저 진다라고 하면 모든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어제 절박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어제 네. 개총수가 좀 편파적이더만 정의당 신장식 변호사한테 그 발언권을 많이 주더만. 아, 아닙니다, 의원님. 왜 그러세요? 우리 형님 또 울어요, 그럼. 아, 형님 한번 울려봅시다. 안 돼, 안 돼. 그 돈은 네. 정의당에 비례도 그럼요. 민주당 사람들이 뽑자. 네. 그 의도였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누워봐, 내 말이 맞았죠. 정의당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거였죠. 나는 그 의도였어요. 아, 저는 되게 반성을 했는데, 내가 저런 절박함을 가졌던 게 도대체 몇십 년 전이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성의 기회를 아, 굉장히 제공하셨어요. 냉소적으로 살았구나. 아니, 이분이 2002년에는 네. 아니랬거든요. 그때는 절박. 2002년 대선 때 네. 노무현 후보를 위하여 발 벗고 나선 팀이죠. 다. 아닙니다. 착각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선거 보도 감시 제가 그때 안 했습니다. 그럼 그때 권영기 후보 찍었나요?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그때 그 제가 언계원으로 파견 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뭐 선거보도 감시하고 이런 걸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 5살 난 딸내미랑 우리 광화문 같이 안 갔던가요? 갔잖아요. 아니 당선 후에는 갔었던 거죠. 그게 당선이 될까 발표되기 전이잖아. 네, 여러분 이래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이거는 벌써 제... 지금 20년이 지나니까 아, 서러워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솔직한 말씀. 기여한 바는 없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간절히 바랬다. 이건 맞죠.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맞죠.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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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리하고 자 오늘 우리가 경향신문 칼럼권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론을 날카롭게 비판 분석하는 시각에서 보면 이 논의가 약간 핀트가 어긋났어요. 예. 예, 관련한 시민단체 성명서도 제가 보았는데 이 부분 역시 조금 핀트가 어긋났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론 알바는 오늘 첫 번째 들어가는 그 여는 주제로 선거보도 심의 메커니즘의 이해를 김유진 우리 이사 발제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작. 네. 그 이제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큰 흐름만 보면 대충 이해가 되는 것이 있고 디테일을 좀 봐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번 그 경향신문 칼럼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이 전형적으로 디테일을 보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그런 전형적인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고발을 했다가 취하를 한 그 칼럼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인데 왜 고발을 했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반론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사전선거 운동으로 고발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그럼 선거 때 언론이 누구를 찍자 말자 이런 걸 대놓고 해도 되는 거냐. 그리고 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네. 언론중재위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이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고 권고까지 내렸는데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또 그 반발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언론들이 이 차이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다 뒤섞어서 그냥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 같은 사안을 놓고 싸우는 줄 알게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네. 이거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언론중재위 산하에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민주당이 고발했다 취하한 그 사전선거운동 254조가 맞나요? 변호사님? 그거하고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뭐냐면 선거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8조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일반 기준이죠. 네. 8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 8조 내용이 뭐냐면 선거 시기에 공정한 선거 보도를 예, 규정하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고소고발건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 것이고 그 결과 8조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러나 이걸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기보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차원의 권고 조치를 내려서 경향신문사에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사안은 다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권고건 뭐건 이거는 공정보도 의무 위반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쭉 그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8조, 선거법 8조에 따라서 이 심의위원회가 그 구성이 되고 그 심의위원회는 또 다시 이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걸로 과연 이걸 했을까라고 다시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네. 예단을 할 수 없지만 아마 제4조 공정성 부분을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 제4조 공정성의 3에 뭐가 있냐면요. 공정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일방적, 의도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또는 기고. 이렇게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아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 칼럼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민주당이 이것을 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뭐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 기사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결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두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헷갈리게. 근데 요거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즉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죠. 그런데 함부로 그걸 제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제약하려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아주 까다롭게 제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시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각 매체에 맞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식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이 됩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선관위 직속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그 다음 뉴스통신 사를 대상으로 해서 언론중재위 산하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선거 보도가 선거법에 위반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위반을 했다면 그에 적당한 제재를 절차에 따라서 발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향신문 칼럼은 그 절차에 따라서 선거 시기에 표현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제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고소고발건의 부적절함을 빼고 논외로 하더라도 이 칼럼은 문제가 있는 거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제가 이전의 사례들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권고가 절대로 과한 게 아니에요. 과한 게 아니고 오히려 미디어 오늘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이건 뭐 온건한 결정을 내린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거에 되게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 거잖아요. 그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만 빼놓고라고 하는 제목을 딱 뽑아가지고 그 안에 내용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데 그러한 것들이 칼럼으로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앞서 이제 그 뭐 삼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그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 것은 굉장히 조금 이게 그 검토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검찰에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 거면은 민주당에서도 확실하게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확실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뭐 일부 이제 뭐 논설이나 기사나 이런 데서 사전선거 운동은 뭐 후보자가 특정돼야 되는데 특정이 안 된 그런 후보자 등록 시점 이전이기 때문에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시기를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인 거고 다만 이제 판례가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지금 정당을 대놓고 하라 하지 말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당도 엄연히 비례투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례투표를 정당이 투표를 받는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면 이것도 엄연히 사전선거운동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전선거운동 행위의 주체가 경향신문이냐 그 칼럼의 필진이냐 인지 더 복잡한 논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좀 단순화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선거 시기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제재를 하자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고발해서 문제가 됐던 건 이런 절차를 몰랐는지 아니면 뭐 그냥 밟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검찰의 그 전혀 다른 사전선거 운동으로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기준을 보면 어쨌든 공정 보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조항 굉장히 합당한 거죠. 왜냐하면 역으로 지금 보수 세력들이 새 선거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수적인 필진이 보수적인 매체에다가 이번 새 선거법은 민주당이 정의당을 키워주려고 만든 법이니까 비례해서 정의당을 찍지 말자 이런 칼럼을 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가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민주당 지지하시는 뭐 칼럼 뭐 이런 쓰시는 분들이 이번에 그 비례 전용 정당을 만든 게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니 이번 선거에서 그런 비례 전용 정당을 찍으면 안 된다. 찍지 말자. 이렇게 칼럼을 써도 이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가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 걸리는 걸 다 아니까 사실은 필진이 그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경향신문이 저는 조금 이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선거 보도를 한 해도에 한 것이 아닐 텐데 이 데스킹 과정에서 사실 다른 부분은 정말 의견이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을 비난해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찍지 말자라고 하는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데스킹 과정에서 그걸 거르지 못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정말 이런 식의 것까지 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논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사회가 선거 보도를 어디까지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 선거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도들은 진영 간의 논쟁으로 막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부적절한 고소를 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는 사실, 이것을 섬세하게 보지 않고 막 뒤죽박죽 섞어서 진영 간의 싸움으로 보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건 선거법 위반이고요. 예, 사전선거운동 의무 위반이다. 그게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선거운동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정보도 의무 위반이다. 네. 예, 이 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론중재위나 이게 뭐 다른 인터넷 기사심의 선관위에 기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바로 검찰로 간 것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나 언론중재위가 이것을 그냥 자체 심의를 통해서 제재를 한 케이스. 인터넷 기사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그 위반,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유권 해석을 네,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언론 환경이 되게 안 좋잖아요. 뭐 일간지라든가 뭐 종편, 뭐 그 공영방송 이런 데도 다 대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어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옳다라고, 정말 이건 억울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전선거 운동을 당하면서 60일 선거를 치르라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고발을 해도 이것에 대해서 막 역으로 막 표현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오만하다라는 그런 역공격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항상 그런 점을 좀 고려해가지고 뭐 왜곡보도라든가 정말 역공격, 역프레임에 당하지 않을 그런 것까지 진짜 한 수, 두 수, 세 수 내다보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의 경우는 좌우 역공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예.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선거 시기에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첫째, 신문, 기사, 잡지, 뉴스 통신에 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 시기에 특별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두 번째, 방송 보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선관위 산하에는 인터넷 기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단위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방송통신심의위에 방송보도 관련하여 민원 요청을 많이 하면 그것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아마도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방송 혹은 신문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늘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브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민주당은 왜 검찰로 바로 갔나.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일부 실무 판단 단위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잘못 나온 보도가 아니다. 의도적이다. 예, 실수로 있다. 예, 실수로 네. 게이트 키핑을 기핑이 소홀해진 게 아니다. 의도가 있다. 그래서 그 의도는 아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관되어서 이러저러한 공세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댓글에 보면 이게 계획된 거다는 식의 지금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네. 예,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다른 그 뭐 신문사의 편집장이나 이런 데스크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제 언론인분들이 모여 있는 그게 있거든요. 이 칼럼이 어떻게 이게 올라올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이 제목이 뽑힐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집에서 이제 경향신문을 보고 있거든요. 네. 모니터 해야 되니까. 근데 아침에 그걸 보고 이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바로 빼박 걸리겠는 걸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있으면 이거 경향이,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경향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뭐 제재를 받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건 걸리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니 갑자기 민주당의 표현의 자유 이렇게 논란이 막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민주당하고는 무관하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자체 모니터링을 해서 제재 결정을 내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안 갔으면 이건 그냥 경향신문이 선거법에 어긋나는 보도를 해서 제재를 받았다. 이렇게 그냥 정리될 사안이었던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좌우 협공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응을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오바마의 현인처럼 그 최민희 의원님께 현인 최민희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게 굉장히 그 수세국면이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민주당만 빼고라고 하는 게 너무 단순하게 메시지가 막 파괴적으로 막 지금 뭐 완전히 진짜 온통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프레임을 빨리 벗어나려면 뭘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 선대위 체제를 빨리 전환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예. 지금 이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이 프레임 자체가 일부가 지금 계속 그 이 프레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선거와 직접적인 내용이 있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정치 공세라고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김유진 이사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미래통합당만 빼고 다 찍자라고 누가 한다면 그때 미래통합당이 가만히 있겠느냐. 정의당만 빼고 다 찍자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네. 정의당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단순한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각 정당들이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이걸 정치 공세화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그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빨리 그 이후에 선대위 체제로 지금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 각 지역에서 후보 간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를 놓은 큰 정책 프레임 대결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제 다음 실시간 검색어에서 그 소위 이 사태를 밀어낸 기사는 딴 게 아닙니다. 현역 신창현 의원의 탈락 기사가 밀어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허구적인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정치 공세고 프레임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선거 운동 프레임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파이팅! 아, 제가 한 가지 덧붙여도 네네. 될까요? 지금 네. 댓글에 보니까 그 선거 기사 심의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구를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쓰신 분이 계셔서 그 언론 중재위 산하에 있는 선거 기사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신문, 잡지, 뉴스통신은 시민들께서 직접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사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와 시민위 자체에서만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혹시 보시다가 문제가 있는 기사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건 해당 당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 네, 이게 언론중재위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언론중재위에서 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권고로 나왔잖아요. 자체 심의해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해당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조금 더 제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선거보도 심의 메커니즘의 이해, 예, 김유진 이사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역시 보물이죠. 네, 고맙습니다. 예, 박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역시 공소장과 관련하여 네. 예, 그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울산 전현직 시장을 둘러싼 검경 갈등과 관련한 공소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청와대 지금 13명을 기소한 네, 청와대 공소장. 13명이 아니라 예. 그건 결과로서 검찰의 의견이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엉뚱한 결론을 네, 낸 거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건 기본은 울산 전현직 시장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객관적인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 시작은 김기현 전 시장 주변 비리 측근 비리 사건을 예, 그렇게 타고 시작된 거거든요. 거거든요. 네. 그 공소장 분석 핵심. 네,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김기현 전 울산 시장의 측근 비리 사건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게 불기소 처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소장이 나온 게 아니라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요. 그 불기소 처분도 보면 거의 한 7, 80장에 이를 정도로 불기소 처분 이유서가 특이하게 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는데 여러 가지 근거나 이유를 들어서 설시를 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기소 처분하는 그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면 이게 과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인지 아니면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인지 모를 정도로 아무런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그 피의자가 이야기하는 그 주장만을 받아들여 줘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다. 그래서 그 사건을 그렇게 약간 엉뚱하게 처리를 한 상황에서 사실은 그게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처벌이 돼야 될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나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는 억울하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하소연해서 안 되면 경찰에 가고 시청에 가고 그 다음에 청와대 가고 국민권익위 가고 모든 곳에 진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못해서 처리가 된 그 사건을 다른 곳에다가 계속 진정을 넣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계속해서 그 지역 정가나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커지는 어떤 스피커에 의해서 증폭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경찰이라든가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내사나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청와대로도 여러 가지 진정이 접수가 되어서 청와대의 그 딱 라인, 정확한 그 라인에 따라가지고 민정비서관이 이것을 첩보를 접수해가지고 첩보 보고서를 경찰로 하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한 민정라인의 보고서를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가지고 경찰로 하달해서 경찰이 그냥 수사를 하게끔 한 거였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첩보 이첩이라고 이첩인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데 이첩인데 근데 그것을 마치 뭔가 마사지를 해가지고 하명 수사를 부탁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공소장에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공소장이고 좀 무리하다. 무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유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공소 기소나 불기소를 하려고 하면 핵심적인 어떤 그 피의자나 그런 사람들을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범죄 사실이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거든요. 하명 수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책으로 꼬셨다. 그러니까 정책으로 선거를 도와줬다라는 게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후보자,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자를 직으로서 유인해가지고 사퇴시키렸다. 이 세 가지예요. 네, 임동호 전 최고. 네, 맞아요. 그럼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하명 수사와 관련되어서는 경찰에 하달해가지고 수사를 하게끔 했다라고 하니까 어떤 지시가 어떤 단계에서 내려갔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게. 그냥 그 첩보 보고서만 내려갔다라는 거고, 아니, 하명 보고서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명 수사다라고 하면. 내려왔다. 내려한다면. 글쎄요. 아니, 저는. 지금 갑자기 김유진 이사가 이걸 물어보니까 갑자기 비 바보가. 그러니까, 왜냐면 청와대가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게 상상이 안 가니까. 아니, 그거를 뭘. 네, 상상이 안 가니까. 하명 수사라고 하면 이게 첩보 보고서만 내려보낼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지시를 해야죠, 압박하고.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계속. 그렇죠. 야. 네. 너, 막, 내가 하면 했는데 빨리 어떻게 했어? 빨리빨리 계속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하나도 없죠. 지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 18번 보고했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18번 보고를 했는데, 민정으로 간 게 아니라, 국정상황실, 민정, 자치비서관실, 이거는 그야말로 통상적인 그 관련 업무를 여러 부서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18번 보고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만 또 없어요. 문제가 됐다면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울산경찰청에서 청와대로 직접 보고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이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직접적인 보고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서울경찰청에서.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공소장이 너무 특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이하다는 내용은 허술한 거. 네. 네. 그래서 진짜 이건 문제가, 이건 이제 특이하다라고 하는 건 이례적인 거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하명 수사의 핵심은 황운하 경찰청장이거든요. 네.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 이런 어떤 그 수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무리하고 직권 남용을 했다라고 보이는 그런 수사를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황운하 총장을 반드시 수사해야 돼요. 왜 그랬냐? 그때 울산 지방 경찰청에서 했던 수사는 어떤 의미고 어떤 목적이냐 이것을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데 황운하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하지 못했어요. 황운하 청장은 제 기억에 나를 제발 검찰이 불러라. 그래서 나 좀 조사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2년 가까이 놔두고 있다가 이제 선거 앞두고 이제 부르겠다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어떤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가 쏙 빠져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한 것인지 왜 이게 안 되냐면요. 공범이 있으면 공범이 저희가 3명이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어느 한 명이 없어도 두 명의 진술로 공모했다고 하면 되는데 순차적으로 A에서 B, B에서 C 이렇게 가면 한 명이나 두 명의 연결고리가 빠져버리면 그 공모관계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황운하 총장은 너무 핵심인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금 검찰이 조사 없이 기소한 대표적인 인물이 세 명이에요. 우선 한 명이 정경심 교수 그 표창장 건이었고요. 네. 두 번째가 최강욱 비서관도 그 소환 없이 그것도 설날 전날 조사 없이 설 네. 전에 했고요. 세 번째가 황운하 총장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이 다 지금 재판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표창장 건은 잠깐 짚어주시죠. 어떻게 되고 있나? 네, 정경심 교수님 뭐 표창장 의혹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거예요. 기소가 처음에 된 날 이게 뭐 유죄의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해가지고 공소시효를 앞두고 기소를 했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의해서 스스로 수사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권한 없이 도장을 뭐 임의로 날인했다라고 하는 거는 오프에서 네, 없다라는 거예요. 네. 컴퓨터로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게 검찰 수사에 자기네들이 나중에 추후에 밝혀낸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나 사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유죄 입증 가능성은 또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이 제출되었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마치 사실이다라고 전제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 가까운 시일 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냐, 권경애 변호사님? 그분은 마치 지금 검찰에 이 지금 청와대 이 기소 13명 한 거 공소장이 사실인 것처럼 해가지고 혼자 막 껌물어쳐가지고 막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 분, 지금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세 분, 정경심 교수 거는 재판이 진행됐는데 저는 이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재판사상 기소 한 개의 표창장 위조라는 의혹에 대하여 기소가 두 개 된 거.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두 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가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공소 취소라는 게 맞죠. 그렇죠. 이거는 전에 있었던 거는 하나만 한 거잖아요. 이걸 재판을 왜 해요? 역사적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거 본인들도 알고 본인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아는 건데 그렇죠. 검찰이 사실 우리의 첫 번째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두 번째 기소를 통해서 입증한 거죠. 입증한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입증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 취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 뻑뻑 우기고 있어요. 전에 기소한 내용하고 지금 새롭게 기소한 거하고 같은 사실이라고. 네, 그래서 이건 재판 결과가 정말 주목되는 세기의 재판인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과정에서 느닷없이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서울중앙지검장이세요. 그리고 이게 모든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마치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를 무조건 반대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소에 반대한 핵심 이유가 있었죠. 당연히 핵심 이유가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그 피의자를 기소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피의자에 대해서 변소 내용을 들어봐야 돼요. 아, 이게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강욱 변호사님은 한 번도 자기가 피의자로 소환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의자로 되면 사건 번호가 이제 형제 번호가 붙어가지고 돼야 되는데 본인한테는 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거와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은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검찰에서 마음대로 양식을 쓰는 게 아니고요. 다 형사소송법 규칙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양식이. 그래서 피의자로 소환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뭐 할 수 있고 만약에 소환에 불응하면 아무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됩니다. 이렇게 막 경고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양식을 받은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검찰의 기소는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은 거죠. 불러서 이 지금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부분을 최소한 그 최강욱 변호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은 좋아. 수사팀에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의지 높이 산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과거에 정경심 교수님 공소 기소한 거 잘못됐잖아요. 그런 실수 우리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소환조사를 해가지고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나오게 해가지고 기소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건 중요한 사건이고 사실은 청와대 비서관을 지금 기소하는 거니까 큰 일이죠. 그리고 검찰이 지금 그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기소하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자꾸 빠지고 기소 자체를 반대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가고 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사문서 위조 일반적으로 사문서 위조는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광욱 비서관. 최광욱 변호사님이 그 법무법인에 있을 때에 이거 찍어줬다라고 하는 인턴 증명서인데 보통 사문서 위조는 개인이 그냥 공인이 하는 게 아니고 사인이 발급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누군가 사문서 위조에 고소가 되었어요. 고소고발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이거 제가 찍어주는 거 맞는데요? 라고 말하면 더 이상 수사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수사로 나아가지를 자체를 안 해요. 그렇죠. 최광욱 비서관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 변호사,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이거 내가 찍어준 게 맞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게 거짓이다라고 마치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내려놓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막 수사를 하듯이 지금 검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목적성 있는 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는 의심을 받는 거예요. 받기에 충분하다. 황운하 경찰청장도 핵심 당사자인데 조사를 안 하고 기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쫓기듯 기소한 거고요. 근데 이번 공소장의 더 큰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 불필요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많이 언급했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교묘하게 직접 언급은 안 했어요. 직접 언급은 안 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의 어떤 공무원들의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서관들의 의무를 막 뭐 이렇게 해놓으면서 그걸 위반을 했는데 다 총체적으로 청와대가 위반을 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조직적으로 해놓은 것처럼. 그러면은 그 그림의 큰 그림의 마지막 포즈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언급을 안 해도 사실상 언급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저희가 거기까지 지금 뭐를 그래서 큰 오해이길 바라는 오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그 공소장이 나오기 전으로 우리가 듣기도 싫은 탄핵이라는 단어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민의 저항으로 그리고 당시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로 헌재가 이거 각하해버림으로써 무위로 돌아갔거든요. 네. 지금 그때 상황하고 똑같은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탄핵 선동 데자뷰 김유진 이사 발제 듣겠습니다. 제가 그 미리 드린 그림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림 파일 띄워주세요. 네. 그 앞서서 제가 그 경향신문 칼럼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디테일을 좀 봐야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반대로 이건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 큰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떴나요 화면에? 아직 안 떴나요? 그거를 좀 보셔야 떴나요? 떴네요. 여기 떴네요. 제가 이걸 다시 찾았습니다. 16년 만에. 여러분 여기 이 조선일보 1면인데요.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2004년 1월 1일 조선일보 1면입니다. 이 1면에서 제일 왼쪽에 하단으로 길게 이렇게 내려가는 기사 보이시죠? 네. 그 기사가 뭐냐면 조선일보가 2004년 새해를 맞아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기사예요. 그리고 이제 관련 기사들이 10면, 11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 노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면 뭐 어떤 공감하는 사람과 공감하지 않는 사람 이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감한다가 34.2%, 공감하지 않는다가 57.3%.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당시에 민원위원회에서 이제 매일매일 조선일보를 모니터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1월 1일부터 뜬금없이 이게 무슨 탄핵을 해야 되는 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여론조사를 한 거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뒤로 계속 이제 탄핵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는데 혹시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3월 12일에 당하거든요. 네. 2004년 3월 12일. 근데 탄핵의 명분이 되었던, 이유가 되었던 기자회견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시기는 모르겠는데 내용은 기억합니다. 내용은 어떤 거죠?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원광대학교 발언 아닌가요? 원광대학교 아닙니다. 대학에서. 이게 뭐냐면 예. 2004년 2월 24일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기자가 질문을 했죠. 예.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모을 수 있는 일이면 합법적인 것은 다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이게 탄핵 사유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선일보 기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전입니다. 1월 1일이요. 1월 1일이었고 탄핵의 그 막 네. 분위기를 이렇게 막 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네. 이미 여론을 이렇게 한번 떠보는 조사를 이미 1월 1일에 했다는 탄핵하려고 그렇죠. 네.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 8월부터 극우 세력 뭐 조 안무개 씨가 여기저기 이렇게 계속 강연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독재 정권은 타도해야 된다. 그것은 합헌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지 알 것 같아. 조갑재 씨요. 그래서 2003년 그걸 왜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그냥 재밌으라고. 재밌어. 네. 재밌으라고. 근데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조땡땡 했다가 조갑재 이렇게 딱 밝혀지니까. 시원하게 그냥 조갑재. 2003년 11월 26일에 어떤 또 말을 하냐면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지금 정책 연합도 가능해졌으니까 한나라당이 의지만 있으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죠. 그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고 그렇죠. 당시의 정치 구도는 열린우리당이 여당입니다. 근데 아주 소수 의석을 갖고 네. 있었어요. 그때 50석 아니었나요?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였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민주당 네. 그리고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네.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당은 열린우리당이었고 조갑재 씨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연합해서 탄핵하면 된다는 얘기를 그때 이미 합니다. 그때 이미 분위기를 막 띄워요. 그리고 2003년 말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선 1주년을 맞아서 노사모들하고 리멤버 1219라는 행사에 가서 시민혁명이 계속돼야 되고 거기에 노사모가 나서달라 뭐 이런 종류의 네. 발언들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 또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연말에 12월 29일에 검찰이 측근 비리 수사를 하면서 대통령이 연루됐을 수도 있다는 식의 이제 이런 것들을 띄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극우 세력과 검찰과 언론이 이미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된 발언을 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계속 탄핵의 꼬투리를 찾고 있었다는 거를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네, 네.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5일 뒤에 민주당의 조순영 대표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헌법 위반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2월 4일에 한나라당의 최병렬 당시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불법 선거 계속하면 대통령 탄핵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사모나 국민의힘 같은 이런 홍위병 단체를 해산하라고 해요.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서 민간 단체를 해산하겠어요. 근데 이런 단체들이 지금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하니 이거를 해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해산하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뭐 이렇게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면 탄핵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2월 24일에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탄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4년 탄핵의 과정은 사실은 2월 24일 대통령의 발언 한 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전부터 극우 세력과 언론과 검찰이 꾸준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왔고 거기에 야당들이 응답한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뭘로 이미 탄핵을 하려고 다 계획까지 세워놓고 그렇죠. 뭐 하나 꼬투리 걸릴 것만 잡혀라 꼬투리 잡혀라 라고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당일날 조선일보 사설 본 적이 있죠. 같이 봤잖아요. 네. 그게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 네. 네. 그래 그때부터 한 번도 저는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 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그 굉장히 보수 언론에 그 논설 고문을 하고 이사를 했던 분이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석에서 이제 술을 먹으면 사석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꼽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라는 말을 왜 하는지 이제부터 분석. 아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하더라고 사석에서 그 논설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웃긴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어요. 지금 표정 봤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본인이 쓰고 있었던 뭐 이런 어떤 논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써놓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또
과거의 그 흔드는 사설을 쓸 분들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과거의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데자뷰.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들과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앞서서 그 공소장의 문제들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공소장이 그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나갔고, 그리고 그 공소장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탄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월 10일에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를 하면서 심재철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월 총선 후에 국정조사와 특검 이후에 탄핵까지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보수적인 변호사 단체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한변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맞다. 이런 또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조선일보 사설이 뭐였냐면요. 민변 변호사 선거 공작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제목을 달아서 사설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권경혜 변호사님의 말을 가져다가 민변 변호사를 부각하면서 민변 변호사도 탄핵 사유라고 한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사설을 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탄핵을 언급하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날 11일 김대중 칼럼의 그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문 대통령 탄핵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문이 열렸다고 하고 야권이 뭉치면 문 정권은 이제 끝이다. 이 말을 그대로 써요. 칼럼에다가. 그리고 2월 13일에는 그 조선일보 사이트에 김광일의 입이라는 동영상 그 이제 있어요. 거기에 제목이 뭐냐. 노무현 탄핵, 문정부 탄핵, 같은 점, 다른 점. 요지는 노무현 탄핵은 실패했지만 문정부 탄핵은 법리상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후보가 지목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펴고, 그 다음에 2월 14일에는 이회창 씨, 를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이회창. 네, 이회창. 은퇴 안 하셨어요? 아, 은퇴는 하셨는데 인터뷰는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공소 사실이 사실이면 문 대통령은 탄핵감이다. 이런 또 기사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15일에 강석천 씨 칼럼에, 저는 이 칼럼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표가 탄환이다예요. 표로 심판하자가 아니라 표가 탄환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변호사 판사 출신이니까 헌법과 법률의 탄핵 관련 조항을 들춰보면 뭔가 판단이 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 사유가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국민이 가진 것은 탄환, 국민의 탄환은 표니까 표로 심판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 굳이 심판이라던가 이런 그 은유적인 표현을 놔두고 탄환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건 만약에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덜 진행이 되고 군부가 힘이 셌다면 사실은 저런 정부는 쿠데타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 그 탄환은 국민 여러분들이 표로 갖고 계신 거예요 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은 쿠데타지만 그럴 수 없으니 국민들이 탄환을 가지고 있고 그 탄환으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독해한 바로는 그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쭉 흐름을 보시면 야당, 그 다음에 극우 세력들, 지금 검찰, 극우 단체들이 계속 지금 거의 뭐 몇 달 동안 하야 탄핵 시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광화문에서 주말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력들이 똘똘 뭉치고 그 구심에 조선일보가 앞장을 서서 탄핵 가능하고 탄핵할 수 있고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탄핵을 간절히 바라는 세력들이 지금 결집하고 있다. 2004년하고 좀 달라진 게, 2004년에 탄핵을 할 때는 보수 언론이 중심이 돼가지고 막 끌고 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탄핵을 실시하고 나서 완전한 역풍을 맞아가지고 확 가버렸는데, 이번에도 혹시나 또 역풍을 맞을까봐 이번에 보면 검찰이 먼저 수사로 그렇죠.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네. 외곽단체들이 듣도 보도 못한 뭐 한변이네 뭐 어디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약간 뭐락뭐락 하는 게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조선일보 보도와 일부 수구 정치 세력, 그리고 일부 수구 법률가 세력, 예, 그리고 기독교 단체 일부, 예, 그들이 구체적으로 행동한 그 행동, 발언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2004년 탄핵 어게인을 꿈꾸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선일보가 여전히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사실 그때도 검찰이 특검비리 수사로 시작을 했는데 흔들어가지고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지금의 검찰은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청와대를 지목하고 청와대에 13명을 기소함으로써 대통령을 옭아매려고 하는 노골적인 공소장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역할이 보다 능동적으로 그렇죠. 바뀌었다. 더 커졌다고 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총선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는 이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꼭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순수하게 이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이건... 큰 그림과 큰 밑그림을 그리고 시작하지 않나라는 추측입니다. 생각입니다. 네,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역사에서 오늘 사라진 거죠? 오후 2시. 아, 그렇죠. 도로침박당만 생겼죠? 네, 사라진 겁니다. 도로침박당만 생긴 것 같은데. 네, 불완전한 생물이다. 네. 네, 그건 표현은 뭐 도로침박당이라고 네. 평가하실 수 평가하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니까 괜찮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 존중해야 된다면서요. 이거야말로 표현의 자유. 네, 예, 비유와 의미. 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수, 예, 보수 통합을 나는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도로 새누리당의 반쪽 새누리당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조선일보는 탄핵 선동 어게인, 이 공공사 어게인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현재 조선일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조선일보는 과거에 조선일보가 밤의 대통령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왜 밤의 대통령이냐면 그 조선일보가 쓰면 의제가 된다. 의제를 선점하는 자들이 사회를 이끈다. 네. 그런데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근데 조선일보의 사주는 영원하다. 그래서 밤의 대통령은 영원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엔 실제로 특히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한 이후 조선일보의 힘은 대단해서 구체적으로 인사 하나하나에까지 관여하거나 혹은 흔들어서 누군가를 낙마시킬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영삼 정부 때 낙마된 두 분이 있었죠. 김정남 교문수석, 교육문화수석 그리고 한완상 통일부총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의 허락을 받고 인사해야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때이죠. 기가 막히게. 그런데 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첫째, 조선일보에게 주어진 모든 특혜, 그중에서도 정보 독점의 특혜가 없어집니다. 근데 언론사에게 있어서 청와대 주변의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와대 네, 그러니까, 출입한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1등 신문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조선일보를 극우 상업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극우 상업주의를 계속 유지할래도 아주 정보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가 있어야 그걸 재가공하는데 네. 그런 정보 독점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종편을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도 1. 신문산업이 사양산업이 되어버렸고 이 신문산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새로운 매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종편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조선일보의 영향력으로 TV조선이 잘 나갔는데 네. 이제는 TV조선의 영향력으로 조선일보가 살아가는 그런 거꾸로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신문 잘 안 봅니다. 인터넷으로 보고 유튜브로 소식을 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일보는 일단 살아남기 위하여 극우 상업주의든 뭐든 회사로서 존속하기 위하여 민주정부와는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근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아마도 수구 언론의 머릿속에는 없었을 겁니다. 상상도 못했겠죠. 네, 네. 그래서 초기에는 박근혜가 자발적으로 탄핵하고 그리고 이후를 구상했을 텐데 그 이후에 구상이 다 깨지고 네. 국민적 촛불에 의해서 탄핵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이 꼭 태극기 부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초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미르재단 취재를 시작하면서 문제 제기했던 조선일보 또한
이게 탄핵까지 간 데 대해서 엄청난 그런 어떤 자괴감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조선일보의 탄핵 선동은 수구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검찰 수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든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3년과 달리 2003-04년과 달리 SNS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것을 견제하는 힘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늘 지적하는 조선일보가 이데올로그로서 그 정보를 제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 가능하다. 라는 논리를 만들면서 계속 분위기를 띄우면 그들의 이런 논리가 보수 또는 극우 유튜버들 뭐 이런 그 세력들한테 계속 이제 그 재생산되는 네. 과정을 밟으면서 그 탄핵을 아주 뭐라고 할까 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를 그분들이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촛불 시민들께서 그냥 내용 없이 비난하는 댓글보다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지적했던 조선일보의 탄핵 분위기 띄우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문제의 투성의 공소장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탄핵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보수가 집권하는 상황을 꿈꾸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사타파 제작진은 김윤진 이사가 지금 발제한 이 조선일보의 탄핵 보도 데자뷰 이 부분은 딱 띄어서 이게 아주 일타강사의 쌈박한 강의도 좀 널리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종원 PD님 우리 지난주에 그 책 있잖아요. 민주언론운동사 1. 그 책 좀 갖다 주십시오. PD님 그 책 좀 갖다 주십시오. 그 전에 이번에 정말 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져왔던 책 있습니다. 민주언론운동사 1. 네, 그거 갖다 주십시오. 그 전에 잠깐 우리가 깍두기로 이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디어스 기사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김유진. 네, 중앙일보의 일본 크루즈선 봉쇄 칭찬. 성지글로 재조명. 자, 이 성지글이라는 거 뜻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원래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 과거의 글들, 뭐 이런 건데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예. 비난하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 성지글은 보통 성지라고 하면 우리가 그 유럽 여행 가면 성당을 많이 가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성지기 때문에 많이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근데 인터넷상에서 미래를 예측해서 정확하게 맞춘 글들, 본래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중앙일보의 일본 크루즈선 봉쇄 칭찬 성지글로 재조명 이건 바로 이 사설 때문입니다. 이 사설 제목 좀 읽어봐 주시죠. 그건 요거. 아, 네. 정부의 우왕좌왕 뒷북 눈치 보기가 신종 코로나 사태 키워. 자, 여러분 지금 중앙일보가 이 사설을 썼는데요.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50%가 훨씬 넘고 60% 가까이의 국민들께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조선. 이 사설을 얘기하는 이유는 사설 마지막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설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난 6일 오전 일본은 요코하마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전체를 봉쇄했다. 뭐 언제 외우고 다니겠어요, 저는. 네, 배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3,700여 명의 탑승객 전원을 열흘간 해상 격리했다. 예방조치는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이럴 때나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 상황 보시면요. 자, 이건 이제 한국경제에서 쓴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읽어보시죠. 큰 목소리로. 위생강국 일본의 굴욕.
이게 한국경제신문인데요. 정말 두 분도 이번에 일본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단,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진단 키트를 하는데 예산도 지금 하고 확보하는데 미적미적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역학조사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감염병이 전염됐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본은 이미 그걸 다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뭐 전혀 다른 직종에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뭐 택시기사님과 학교 선생님이 막 감염되는 그런 사례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대혼란에 지금 빠져있다라고 하는데 우왕좌왕 그래서 뭐 일본의 지금 언론 뭐 몇 개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그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대응하지 못했던 그때의 일본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이런 언론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시에 멜트다운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멜트다운 현상을 막은 것도 일본에 무슨 뭐 유력 그 뭐 원자력 학자 이런 사람 아닙니다. 요시다 현장 소장이 그 바닷물 염수를 주입함으로써 해결했고요. 그분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일본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역시 코로나 멜트다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일보가 칭찬했던 일본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 크루즈선 폐쇄가 지금 어떤 결과를 낳았냐. 이 프린세스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 세균 배양 접시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다 너무 비극적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거대한 세균 배양 접시다. 그래서 지금 그 배가 제2의 우한이 돼버렸다. 이런 비아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이 아까 중앙일보는 크루즈선을 해상에 봉쇄해버린 거 아주 잘했다 그랬잖아요. 선제적 네, 조치로. 네. 지금 일본의 그 조치에 대해서 비난 세례를 세계가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수천 명을 바이러스와 함께 대형 컨테이너에 가둬둔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격리 조치는 오히려 전염병을 조장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오전에 긴장했던 건 부산에서 네. 40대 남자가 그 태국인가요? 어디죠? 베트남. 베트남 다녀와서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사망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상황을 놓고 베트남에 갔다 왔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신종 코로나가 아닌가. 그런데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80대 노부부 두 명. 네, 두 분이 지금 코로나 확진되었는데 이 경우 걱정하는 것이 지역사회 감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두 노부부의 동선을 잘 파악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일본은 이미 지역사회 감염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 더 비난을 받는 것은 중국은 사실 사회주의 체제고 초기에 정보 독점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선진국인데 선진국 중에 방역이 뚫려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나온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왜 이렇게 일본이 됐을까 네, 그런 네.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언론이 정말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것. 그다음 또 하나는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런 일이 있었으면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다 몰려나와서 광화문을 아마 다 가득 채우면서 항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버티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정부가 정말 그 무너질 정도로 거세게 비판하고 항의를 했을 텐데 역사적인 맥락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이 너무나 순종적이라는 거죠.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미덕으로 알고 그래서 정부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인 시민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저는 좀 깨달았고 그리고 언론도 사실은 일본의 언론들은 정부 비판을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어용 언론들이 다 판을 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의 무입판 이런 것들도 정부의 안일함을 부추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네. 이번 코로나19의 보도에 있어서 일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포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서 시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개인 위생에 나서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역기능만 있질 않아요. 늘 순기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는 그러면 뭐냐? 이런 상황에서 정부 성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그때그때 네. 그때 다르다. 네. 네,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그 뭐죠? 박근혜 정부 때도 굉장히 메르스 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그때는 사실 우리 보수 언론들이 보도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 살려야 한다. 그거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막 사과를 하고 막. 근데 그게 삼성. 네, 삼성에서. 그러니까 그때도 박원순 시장이 아니었으면. 정보 공개가 안 됐을 텐데 그때 우리 대다수 언론의 시각이 뭐였냐면 박원순 시장을 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다. 이게 문제라.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세요? 보수 정부 때. 예. 그러니까 언론이 보호하는 보수 정부 때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오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었다. 과거의 경험상. 네. 그리고 오히려 민주정부, 노무현 정부 때 사스로 한 명도 안 죽었고 감염자 수도 아주 적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철저하게 대응해서 지금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것, 이건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민주언론 새로운 도전입니다. 근데 이거는 특이한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특이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저기 댓글을 많이 보셨는데 댓글 몇 개 소개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이사님, 댓글 좀 몇 개 읽어주세요. 아, 제가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요. 변호사님이 먼저 하고. 변호사님 큰 목소리. 아, 네. 김유진 이사님께서 계속 신기하듯이 막 네, 너무 보고, 신기해서요. 계속 막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읽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댓글을 써주시는데요. 이선용님, 지금 이게 눈에 띄는데, 우리의 봄을 맞아요. 문재인, 김호준, 개총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 또, 근데 왜 여기에 쿡변도 있고 저도 있는데 왜. 아, 지금은 살짝, 개총수는 어이구, 없습니다, 지나가버렸다, 지금. 지나가버렸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어이구, 빠르다. 아. 김유진 이사님 이쁘시다. 전 뭐 이거는 보입니다. 네. 그것만 보입니다. 시사타파 TV님께서 김유진 최고. 그 다음에 낙타가 아니라 타조. 근데 이렇게 돼 있고요. 저보고. 김님 울지 마. 아, 저보고 울지 말라고. 아예 안 웁니다. 네, 힘내겠습니다. 네, 살려야 한다. 재밌어요. 네. 네, 아이고, 너무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갖고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국민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 최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짱짱짱짱. 그 다음에 위장 정당 만들어. 최민희님 예뻐요. 됐고.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최고. 김남국 변호사님 최고. 아이고. 살려야 한다. 박정희 때 표 만들던 생각나네. 크. 김유진 이사님 하트 둘레여서 16개입니다. 아이고, 또 푸푸님께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슈퍼챗을 또 해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 시사타파 TV가 진흙 속 진주 김유진 뭐 이렇게.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예. 아니, 이게 안 시켰다고 말하니까 진짜 시킨 것 같아. 네. 아니, 아이들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네. 자, 이 민주언론 새로운 도전은 민주언론 시민연합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자가 민주언론 시민연합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래 운동단체들은, 시민단체들은 단체 책을 쓸 때 개인이 쓰잖아요. 그 개인을 별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조직에 대한 헌신으로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보세요. 김유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내용 소개해 주시죠. 굉장히 쑥스럽고 부끄러운데요. 그
이름이 없지만 거기 이렇게 명권에 보시면 대표 집필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막 조직적으로 마구 헌신한 건 아니고요. 아니 헌신한 건데 이름 나와 있고.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 집필 김유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 민원연 30주년을 맞아서 민원연의 역사를 네. 다루는 예. 책을 쓰자 뭐 이런 거였는데 책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역사가 30년인데 몇 달 만에 그걸 쓰기는 불가하니 일부를 일단 제가 쓰겠다라고 해서 쓴 것인데 민원연의 역사를 보신다고 생각하시기보단 70년대, 80년대 6월 항쟁까지 한국 사회에서 언론인들, 정말 참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언론인들이 시대의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싸워왔는가를 초점에 두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언론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담은 내용이어서 민원연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뭐 역사 공부하시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팔려고 만든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책 팔러 나왔다 이거 전혀 아니고요. 오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책 팔러 나와도 괜찮은데요.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이거 개정판은 언제 나와요? 개정판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네. 쓸 때 됐는데 개정판? 그래서 2부부터는 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안 쓰려고요. 제가 등장하니까 제가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책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시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그 구매 신청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도서관에서 보실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언론 운동의 시기가 이제 여러 시기로 나누어져 질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첫 시작은 어떤 분들은 일제하까지 넘어가는데 우리가 철들고 나서 민주언론 운동의 개념이 시작된 건 1975년입니다. 1975년 엄혹한 유신 정권 하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젊은 기자들이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제 기억상 130여 명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40명 가까이의 젊은 기자들이 잘려요. 해직됩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해직 기자가 대거 탄생하게 됐고요. 그분들이 75년부터 80년까지 반군부 독재 언론자유 수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언론운동의 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980년 전두환 군부의 탄압으로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는 그 1980년에 강제로 집권한 광주 시민들을 짓밟고 집권한 전두환 군부가 했던 최초의 작업이 언론사 통폐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동아투이, 조선투이,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와 출판인들 그리고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체가 지금 현재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러니까 민주언론운동협의회입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뒷부분에 가면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아주 대단한 활약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개정판에는 네. 최민희 의원님이 들어가시는지. 아니요,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아, 이미 들어가시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일부고 그래서 해직 기자들이 언론 운동을 하고 말지를 만들고 네. 한겨레 신문 창간하러 떠나기까지 들어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분은 해직 기자들이 다 떠난 회원들이 없는 그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시민언론운동잔체로 거듭나서 안티조선운동을 하기까지가 이 책의 2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누가 쓰게 될지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언론 알아야 바꾼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 그 시사타파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굉장히 진지하고 딱딱한 프로그램인데 저희 당분간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조선일보의 2004 탄핵 어게인 이게 이번 주에 메인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